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중량 집중 사격 프레임의 시공 속성, 핸드 캐논인 과감한 결말의 PV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감한 결말은 최후의 형체 확장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과감한 결말을 얻으면 아마 그 창백한 심장 앵그램을 까다 보면 얻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은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낭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낭종 퀘스트,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나홀론가 뭐 그런 퀘스트를 미카한테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완료하면은 이제 핸드캐논이랑 검이랑 융합소총 3개 중에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셋 중에 하나가 이 핸드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창백한 심장 앵그램을 까다가 나올 수 있고, 낭종에서는 3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오니까, 어둠 속에 나홀론가, 아무튼 어둠 속에 나홀로 왔니? 아무튼 미카 퀘스트가 있어요. 그걸 해서 낭종을 깨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그걸 얻은 이후에 일단 파밍을 하면 됩니다. 파밍하는 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 있었죠? 그 전복 활동을 통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드랍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전복 활동을 통해서 드랍되는 걸 파밍하시면 훨씬 쉽게 돼요. 그리고 전복할 때는 상대 찾기 전복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하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 찾기 전복을 하면서 겸사겸사 옆에 지역 상자도 까고, 그러면서 창백한 심장 앵그램도 얻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무기가 빨대로 5개 얻게 되고 제작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파밍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이제 중량 집중 사격, 이게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 공프의 하나였다가 이제는 바뀌었어. 쏘면 따당따당 나가는 거예요. 두 발씩 점사로 나가는 이제 핸드캐논인데 되게 웃겨요. 일단 공격적 특성이 세 번째랑 네 번째 이제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폭파 전문가가 3열에 나오면 무조건 팜 넣으라 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네 번째 있고 세 번째 공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번째 있으나 세 번째 있으나 똑같고, 그 다음에 요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괜찮은 능력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VE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PVP에서는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성이 여기 요런 거 새로 나온 특성인데 이게 얼마나 그 저거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유틸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 데미지 증가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틸 특성과,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다, 특성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PVP에서 많이 사용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PVE에서도 괜찮은 특성들이 포진되어 있고, PVP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핸드캐논이고 중량 집중 사격이기 때문에 핸드캐논은 원래 반동 방향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뭐 핸드캐논 끊어서 쓸 거면 반동 방향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없기도 합니다. 너무 연사하지만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총열은 일단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거리랑 그 다음에 조작성, 반동 방향은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94 정도면은 안 챙겨줘도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망치 단조 강선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게 중량 집중 사격이라 아마 공프랑 비슷한 사거리를 받지 않을까? 아닌가? 좀 다른가? 그래도 이제 핸드캐논은 이제 중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망치 단조 강선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작성을 올려가지고 좀 빠르게 뽑아들 수 있거나 조준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저걸 올려야죠. 조작성을 올려야죠. 조작성을 올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총열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망치 단조 강선을 갈 건데, 만약에 조작성을 챙기실 거면 새로운 총열 가셔도 돼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탄창류, 그 다음에 재장전류,
그다음 사거리류 뭐 요런 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정탄약, 합금탄창, 그다음에 이제 연장탄창은 고려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기본 재장전이 되게 낮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낮은 거에는 재장전을 무조건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장전을 무조건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장전을 좀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탄창을 챙길 수도 있고 저는 재장전을 무조건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재장전 특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장전 특성을 하기에는 다른 괜찮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재장전을 챙기고 그 다음에 걸작에서 재장전을 챙겨가지고 50 근처까지 올려두면은 장전기만 있어도 상당히 빠른 재장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전술이나 나팔탄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 차이예요. 세 번째에서 뭐 신속발사로 재장전을 아니면은 잔돈으로 재장전을 챙기실 거면 굳이 이제 여기에 재장전 챙길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걸 챙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팔이나 전술탄창 둘 중에 하나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난 탄창을 챙기고 싶어 하면 부가탄창 가시고 아니면은 사거리 챙기고 싶으면 정밀조준 탄약 가시면 됩니다. 요거 안정탄약, 합금탄창, 연당탄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건 뭐라 하지 않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성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생각할 게 많아질 겁니다. 일단 PVP 관련된 특성인 고통으로 이런 거 공중 트리거. 이거는 PVP 관련은 아니지만은 소지품 크기는 아무 쓸모가 없죠. 공중에 있을 때 정확도와 재장전 속도가 증가하지만 표적 획득 감소하고 예비 탄약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VP라고 볼 수가 있나? 표적 획득 감소하고 정확도와 재장전 속도 정확도는 늘어나는데 표적 획득은 감소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PVP에서 쓰는지 이거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특성이기 때문에 저거를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약간 PVP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남는데 재장전 특성을 쓸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재장전을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재장전 특성을 챙긴다고 꼭 재장전을 챙길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 챙겨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재장전 챙겼기 때문에 요건 약간 제외하고 전 신속발사가 매우 좋아하는데 이 총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잔돈도 약간 제외할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공격적 특성을 넣기를 원했잖아. 묘비, 그 다음에 전술가, 그 다음에 소모 보주가 있습니다. 저는 소모 보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보주를 조금이라도 더 생성해 낼 거라면 소모 보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근데 저는 이제 전술가나 묘비 쪽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 능력 에너지가 결정타를 일으키면은 직업 능력 에너지가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묘비 같은 경우에도 헤드샷을 하면은 거기에 시공 수정이 나오죠. 시공 수정을 파괴함으로써 광역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능력과 시너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파 전문가, 필사적인 조치, 잠자리, 그 다음에 이제 축적작용, 황금 트라이콘 정도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동 표적이랑 폭풍의 눈은 아무래도 PVP 쪽이니까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폭파 전문가, 필사적인 조치 이렇게 있는데 데미지 증가 특성이라면 황금 트라이콘의 필사적인 조치 요기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다이렉트하게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추가적인 데미지 증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해야 되지만 둘 다 똑같 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속성 맞춰야 되고 이거 속성 안 맞춰도 된다 라는 거예요. 데미지 증가량은 황금 트라이콘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세 번째 묘비를 착용해 줬으면은 폭파 전문가도 되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 총기를 봤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공격적 특성을 두 개를 같이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 무기를 쓰면서 좀 실험해봤는데 묘비랑 잠자리를 하면은 묘비가 터지면서 수정이 일어날 때 잠자리가 터져서 시공 수정을 부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부서집니다. 예, 안 부서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묘비를 넣고 자 오른쪽에다가 이제 폭파 전문가나 필사적인 조치 황금 트라이콘 이렇게 넣을 건데요. 아마 지금 제 총기에는 묘비랑 잠자리가 같이 붙어있을 겁니다. 테스트 때문에 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거는 뭐 전술가의 필조나 황금 트라이콘 아니면 잠자리라든가 이렇게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묘비에는 폭파 전문가 그 다음에 필사적인 조치 황금 트라이콘 뭐 이렇게 넣으시면 괜찮을 듯 보여요. 축적작용도 되는데 데미지가 증가가 되는데 요것도 발동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소 결정체를 먹으면은 일단 꽤 오랜 시간 동안 데미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은 뭐 굳이 이거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총열은 망치단조 강선이나 뭐 조작성 올리실 거면 나는 사갈 필요 없고 그렇다면 새로운 총열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조작성이 기본적으로 낮으니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세 개 빼고 안정합금이랑 연장은 빼고 나머지를 부가탄창, 나팔탄창, 전술탄창, 정밀도준탄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공격적 특성을 3, 4열에 붙일 거기 때문에 나팔이나 전술탄창을 갈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거는 묘비 아니면 전술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모보조는 여러분들의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일반적으로 쓰실 거면은 신속발사나 이제 잔돈을 쓰시면 돼요. 그 재장전을 커버할 수 있는 특성으로 근데 저는 요거 공격적 특성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전술가나 묘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파 전문가. 근데 폭파 전문가가 있을 때 전술가를 같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폭파 전문가를 쓰거나 필사적인 조치 그 다음에 황금 트라이콘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고요. 좀 전환이도 같은 경우 잠자리를 채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폭전, 필조, 황금 트라이콘 셋 중에 하나를 가져갈 것 같아요. 걸작은 재장전으로 가고 저는 이제 공격적 특성은 3, 4열에 다 넣기 때문에 재장전을 커버해줄 게 없어서 2열과 그 걸작을 재장전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으므로 그걸 꼭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 아무튼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작성을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조작성을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 부족한 조작성을 어떻게든 올릴 것인가 스탯을 통해서 총열이랑 요 걸작 있죠. 스텔스를 통해서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조작성 포기하고 사거리를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거리 무기라서 사거리를 올리면은 상당히 사거리가 많이 올라요. 조준 사거리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하면은 요거 지금 한글로 하면은 이게 사거리가 플러스 1밖에 안 되거든요. 영문으로 하면은 10이 오르니까 뭐 건스미스 사이트에 가시거나 여기서 이제 영문으로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누르면은 여기 ADS 사거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35는 넘겠네 그쵸? 네, 그렇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성이 없어도 이제 조작성 없어도 이제 조준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이제 조작성을 챙긴 특성들을 찾거나 아니면 요 총열이랑 걸작에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하게 맞는 거를 고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해도. 그러니까, 조작성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 그 클래스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경이 장비를 안 찬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조작성을 무기에서 챙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에는 PVP에 관련된 특성이 있습니다. 네, 특성이 있어요. 고통으로가 있는데 장착하고 있는 동안 피해를 받으면 무기를 보관하기 전까지 조작성 및 조준 보정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전 상황에 내가 맞을 상황이 생기잖아.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나온 특성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라이트 GG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몇 주 지나서 다시 와가지고 요 특성의 커서를 올리잖아요.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100% 나옵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테스트를 다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오르고 뭐가 몇 번 맞으면은 몇 퍼센트 오르고 요게 스택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중 트리거인데 소지품 크기는 PVP에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확도 요게 PVP에서 상관이 있죠. 그리고 표적 획득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확도 올라가는데 표적 획득은 감소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가? 물론 똑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고통으로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나머지 잔돈이라든가 신속발사도 PVP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약간 예외를 두는데 뭐 채용할 수 있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고통으로 이제 신규 퍽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신속발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실제로 사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유틸 특성 딱 두 개 있죠. 폭풍의 눈이랑 이동 표적이 있습니다. 폭풍의 눈과 이동 표적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폭풍의 눈은 그 1대1 교전 시에 내가 맞잖아. 어쨌든 맞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줄어들면은 그에 따른 정확도가 확확확 올라가는 거라서 폭풍의 눈도 핸드캐논에서 많이 채용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동 표적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리가리 할 때 최강이죠. 와리가리 할 때 최강인 특성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PVP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VP에서도 특성이 약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하기에는 모르겠어. 이건 써봐야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PVP 유저분들이 써보셨겠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댓글에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참고를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제 사거리를 챙겨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 조작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경이방어구나 그런 걸 차고 있으면 조작성이 아니라 사거리를 몰빵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조작성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건 알아서 챙기세요. 총열이랑 걸작에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특성 이게 데미지 증가 특성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원탭이 하나가 줄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준다면 데미지 증가 특성을 써야 됩니다. 근데 딱 보면은 자 필사적인 조치는 한 명 죽였을 때 10% 그 다음에 황금 트라이코는 한 명 죽였을 때 15%입니다. 그리고 축적작용은 PVP에서 10%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시고 만약에 이게 뭐 데미지 증가 특성이 일어났을 때 한 발 덜 맞추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써야 될 게 몸샷을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의미는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 팀샷을 할 때도 데미지 증가 특성이 있으면은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볼 거고 자, 이 무기는 제가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몇 번 좀 써봤어요. 테스트도 해봤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 저는 근데 이제 연사력이 낮은 무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거의 모셔놓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잖아. 그쵸? 네, 있으시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판단하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